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짬뽕 요청도 많으셨고 저도 아주 오랜만에 땡겨서 맛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던 중 괜찮은 곳을 찾았습니다. 효성동 하면 산곡동이나 청천동처럼 내공이 느껴지는 오래된 중국집은 없는 것 같은데,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짬뽕 타이틀을 걸고 동네에서 꽤 선방하는 곳입니다. 모든 음식 주문과 동시에 조리되며 호텔 중식부 출신 주방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천 효성동에 위치한 국민짬뽕입니다. 영업시간은 10시 반부터 21시, 브레이크 타임은 15시 반부터 16시 반, 마지막 주문은 20시,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이 동네에서 짬뽕 타이틀을 걸고 운영하는 곳은 유명한 교동짬뽕이 있는데, 거기에 맞서는 사장님의 넘치는 자신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무료 앞에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입니다.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 테이블은 10개 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역시 짬뽕을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리뷰를 보면 광고 일절 없는 곳이며 동네 분들의 훈훈한 후기만 있는 곳입니다. 메뉴판입니다. 보통 중국집들과 비슷한 메뉴를 보여주고 있고 대표 메뉴는 역시 국민짬뽕입니다. 요새 물가에 짬뽕 8,000원이면 저렴하진 않지만 평균이라 봐야겠죠. 나오는 걸 보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희는 국민짬뽕 간짜장 탕수육 소짜를 주문했습니다. 탕수육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일단 양을 보면 섭섭지 않게 나오며 아주 두툼하게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찹쌀이 아닌 옛날 방식 탕수육으로 저도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요. 보기에도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튀겨내신 것 같습니다. 달달한 소스는 기본으로 찍먹 형태로 나옵니다. 탕수육 자체에 소금 간은 안 되어 있고 잡내 하나 안 나고 아주 신선한 고기 육향과 담백함 아주 잘 느껴지고, 튀김옷도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식당이 바삭바삭거리면서 푹신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탕수육 소스보단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고기 튀김 느낌으로 먹어도 맛있네요. 고기도 빈 곳 없이 꽉 차 있고 튀김의 정도도 너무 알맞고, 어느 고급 중식당의 탕수육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입니다. 드셔보세요. 다소 논란이 있는 계란 후라이가 없는 간짜장입니다. 하지만 소스만큼은 즉석에서 볶은 것이 확실해 보이며 제가 좋아하는 비주얼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70점 정도지만, 아시겠지만 비주얼부터 쉬신 곳을 천지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곳입니다. 야채들이 큼지막하게 썰어져 있고 고기는 적당량 들어가 있으며 쓱싹쓱싹하면 비벼지는 스타일입니다. 비비니까 고소하고 달달한 향이 확 올라오면 입맛을 돋구는데 내가 간짜장을 먹을 걸 후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간이 너무 세지 않아서 좋습니다. 많이 짜지 않고 달달함이 강한 간짜장인데 호불호 없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입니다. 군만두는 서비스로 주셨는데 탕수육 먹을 때까진 그냥 잘하는 집이네 생각이 들었지만, 군만두를 튀긴 숨쉬를 보니 보통 고수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삭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촉촉한 군만두를 언제 먹어봤나 생각이 들면서 감탄을 했는데요. 군만두에서 이렇게 또 놀란 적은 처음이네요. 간짜장에 미친 남자가 간짜장을 포기하고 주문한 여기 대표 메뉴 국민짬뽕입니다. 절단 꽃게의 세 조각과 오징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극혐 하는 대왕 오징어가 아닙니다. 국내산과 페루산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호박, 당근, 부추, 대파, 양파, 목이버섯 등등 채썬 채소들이 정말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새우도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국물 맛을 봐야겠죠? 맵진 않습니다.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정도이며 불맛이 은은하게 납니다. 인위적인 불맛이 아니고 정말 은은하면서 굉장히 얼큰합니다. 아주 시원하면서 속이 싹 풀리는 느낌인데 정말 개운하면서 깔끔한 느낌입니다. 묵직해 보이면서도 묵직하지 않고 아주 깔끔한데 이런 느낌 내기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이거 이거 건더기 보이시나요? 삼선 짬뽕을 굳이 안 드셔도 될 만큼 해산물이 들어가 있죠. 푸짐한 해산물에서 우러나오는 시원함과 푸짐한 야채에서 나오는 단맛이 어우러져 정말 국물이 끝내줍니다. 왜 짬뽕 타이틀을 걸었는지 이해가 되는 맛이었어요. 8,000원에 이 정도면 아주 합리적이고 근처에 사신다면 짬뽕 1픽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근처 사시는 청천동, 한곡동, 작전동 주민들께서는 무조건 와서 드셔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